북극 공방입니다. 오늘 영상은 내추럴 베이지 베지터블 컬러를 살려서 작업했습니다. 물 성형 작업입니다. 가죽의 형태를 잡아주면서 집게로 집어줍니다. 앞부분이 고무로 처리되어 있는 집게입니다. 4개만 가지고 있어서 4방향 기본 형태를 먼저 잡아줍니다. 본폴더는 너무 세게 누르면 안됩니다. 집게의 오염 방지를 위해 종이를 재단해서 준비했습니다. 가죽을 재단해주면서 집게를 하나씩 집어줍니다. 종이 필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에 젖어 집게 압력으로 가죽에 늘어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얇은 가죽이나 OHB 필름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색되어 나온 베지터블 가죽은 상관없을 듯 합니다. 가죽에 남은 종이를 살살 긁어서 모두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 작업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접히는 부분을 물로 살짝 적셔주고 본폴더를 이용해 형태를 잡아줍니다. 가죽 재단 칼을 이용해 기본적인 형태를 다듬어줍니다. 이 부분은 경계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재단해줍니다. 아래쪽 포켓 부분만 남기고 위쪽은 형태에 맞춰서 재단해 줍니다. 스마트키 버튼이 보이는 부분을 재단해 줍니다. 코너 부분은 라운드 펀치를 이용해 주면 편하고 좋습니다. 엣지 베벨러와 사포를 이용해 가죽 단면을 정리해 줍니다. 가죽 오일을 발라주었습니다. 토코노를 이용해 단면 마감 작업을 해줍니다.